안녕하세요. 예랑도예학원 해리입니다. 오늘은 HRD에서 예랑도예학원의 수강 과목을 확인하고 시간표를 다운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자부담금 확인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보통 전화하셔서 시간표별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표 보는 방법을 찾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냥 시간표 말고 시간표 위에 첨부 다운로드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상세한 요일, 시간,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등 자세하게 나와 있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자, 검색창을 열어서 HRD 를 쳐주세요. 그러면 HRD넷 사이트가 열립니다. HRD를 여시고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을 한 후에는 메인 검색창에 예랑도예학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찾기 버튼,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시면 다양한 과정들이 보이는데요. 너무 먼 미래의 과정까지는 올려놓지 않을 수 있으니 학원에 전화를 해보셔도 좋고요. 그럼 여러 과정 중에 제가 도자기 제작 실무 과정 A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자부담액 보기 칸이 있어요. 이것을 누르시면 본인의 유형별로 자부담 금액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학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학원 관계자들도 알 수 없어요. 개인 유형은 카드 만들 때 고용센터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고용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자부담액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표 보기라고 있는데요. 이걸 누르시면 언제 수업하는지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거보다 어떤 내용인지, 무슨 요일 몇 시에 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원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시간표 보기 위에 첨부 다운로드라고 학원에서 올려놓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면 다운로드된 파일을 확인이 가능합니다. 컴퓨터에서도 가능하고 핸드폰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상세하게 무슨 요일, 몇 시에, 어떤 교과목, 어떤 능력 단위 요소를 배우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국비 수업은 국비 카드가 있어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국비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전화하셔서 국비 카드 발급 절차에 따라 만드시고요. 보통 신용카드 만들듯이 만듭니다. 우편 발송을 신청하시면 며칠에서 뭐 열흘까지도 걸릴 수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HRD에서 국비 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가까운 큰 지점, 농협이나 신한은행으로 전화하셔서 국비카드 발급되냐고 물어보시고 직접 가신다면 좀 더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비카드가 나온 후에 HRD 로그인하셔서 원하는 교과목을 클릭해 보시면 자기한테 맞게 자부담금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국비 교육을 신청하시고요. 온라인 신청하시고 학원에 한번 전화하셔서 국비카드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자부담 결제를 하여야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국비카드는 실물 돈이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가상의 이제 계좌가 발급되는 건데, 자기 부담금이라는 것은 내가 국비카드 연동 계좌에 내 돈을 입금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 전화하셔서 꼭 예약 후 방문해 주세요. 부재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도자기가 완전 처음인데 이 수업을 들어도 되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희 모든 수업은 기초부터 가능합니다. 간혹 다른 공방에서 조금 배우고 오신 분들은 간단한 테스트를 하여 본인의 실력에 맞는 수준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실력이 다들 엄청나게 된답니다. 인스타그램 예랑도예 학원을 팔로우해 주세요. 주기적으로 개강 일정을 피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생의 작품 모습이라던가 학원 분위기 등을 사진으로 올리고 있으니 도움이 되실 거예요. 또 유튜브 예랑도예 학원에는 물레 중심 잡기 방법이라던가 사발 만들기, 항아리 만들기 등 여러 가지 노하우를 영상 편집하여 올려놓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의 실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수업 과정 전부는 통합 심사 과정으로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한 과정들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학원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